저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장의 성분과 팔품사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문장의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또 팔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가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는 명사와 대명사가 들어가고 서술어에는 동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적어에는 주어와 마찬가지로 명사와 대명사가 들어가고 보어에는 명사와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남겨진 부사와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는 모두 수식어로 취급됩니다. 문장의 형식 총 5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이고 2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격 보어입니다. 이것들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목적어가 없고 자동사를 쓴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3, 4, 5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이고 4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목적어가 있고 타동사를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2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격 보어인데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와 부사를 쓸지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감각동사를 쓸 시 look, smell, taste, sound, feel이 있는데 I am happy와 I am happily 이것들이 있는데 해피는 행복한 형용사인 품사를 가지고 있고 해플리는 행복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해석상 해플리라는 부사가 맞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보호자리는 명사와 형용사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피가 맞습니다. 이 형식에는 또 보호자리에 명사를 쓰는 법 소개하겠습니다. 이 형식의 명사를 쓰려면 감각동사 플러스 like 플러스 명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She looks like a puppy. 때 like를 넣어줘야 말이 됩니다. 4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형식의 간단한 예제로는 I gave you flowers. I는 주어, gave는 동사, you는 간접 목적어, flowers는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또 she sent me a letter 할 때 she는 주어, send는 동사, me는 간접 목적어, letter는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네, 간접 목적어에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직접 목적어에는 사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4형식 예제 중 I gave you flowers 라는 예제가 있다면 3형식으로 바꿀 때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바꾸고 그 사이에다가 전치사 to를 넣으면 됩니다. 네, 전치사를 넣을 때는 to, for, of를 세 가지 종류에 골라야 되는데 for에는 make, buy, get, find, cook 이 동사를 올 때만 할 수 있고 to는 나머지 of는 ask과 동사를 올 때 씁니다. 이제는 5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 make you a king 할 때
I는 주어, make는 동사, you는 목적어, a킹은 목적격 보어입니다. I gave you flowers 할 때 you are flowers는 같지 않기 때문에 무형식이 될 수 없습니다. O형식에 쓰이는 동사 중을 쓰게 중 사역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역 동사는 내가 남에게 시키는 동사이고 무엇을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 동사에는 make, let, have 동사가 있습니다. I make you wash your car 할 때 I는 주어, make는 동사. You는 목적어, wash your car은 목적격 보어입니다. 사역동사 make, let, have가 올 때 능동태일 때는 원형 부정사를 쓰고 수동태일 때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이제 준사역동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준사역동사에는 help와 get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오형식에 사용하는 동사 지각 동사에는 see, now watch. 스멜, taste. listen to, hear. feel 있습니다. I saw you sing 할 때 I는 주어, saw는 동사, you는 목적어, sing은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때 능동태일 때는 원형 부정사와 to 부정사, 현재 분사를 쓰고 수동태일 때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